계란 먼저. 지금 문득 생각난 건데, 참깨라면이랑 끓여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기다 참기름 넣으면 비슷하지 않을까요? 오! 오늘은 쿠지라이식 라면. 맛없을 수가 없다는 마성의 맛. 맛있는 쿠지라이식 라면.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와, 이거 삼양라면 매운맛을 했거든요. 진짜 진짜 매운데요. 이게 어떤 맛이냐면, 혹시 선풍기에 라면 시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이렇게 선풍기 앞에 갖다 대고선 이렇게 들고 있다가 먹잖아요. 아니면은 딱 이렇게 들고 진짜 막 이렇게 해서 완전 식힌 다음에 딱그 먹을 때 약간 짭조름하면서 막 그런 그 느낌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.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먹고 있었던 그런 맛이랄까? 맛있습니다. 좋아요. 아, 근데 그 계란을 이렇게 반숙으로 해서 풀었잖아요. 그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계란 그렇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하시는 분들은 계란을 완전히 다 익혀서 반찬처럼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아니면 아예 뭐 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맛없을 수가 없죠. 지금 문득 생각난 건데, 참깨라면이랑 끓여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기다 참기름 넣으면 비슷하지 않을까요? 오! 해봐야 되겠다. 잠깐만요. 참기름을 넣어 보겠습니다. 비벼야죠.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. 좋아, 먹어보겠습니다.
이렇게 안 해먹는 이유가 있었네요. 그냥 그렇습니다. 왜 약간 씁쓸하지? 원래 참기름이 좀 쓴가요? 원래 좀 쓴가? 맛있는데, 근데 기름을 넣었는데 왜 더 매워졌지? 아, 이게 참기름을 넣으니까 뭔가 그 인중에 땀을 닦고 뭔가 그 라면의 특색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사실 맛없진 않은데 뭔가 그 라면 본연의 맛이 확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근데 맛있어요. 마음 같아선 하나를 더 끓여 먹고 싶은데 새벽 2시야? 새벽 2시이기 때문에 참겠습니다. 큰일 났네.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? 얼굴이 막 이러고. 이거 한번 아내한테도 해줘봐야 되겠어요. 이거 좋아할 것 같아. 아내가 짠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삼양라면 매운맛은 좀 많이 매우니까 그냥 진라면 순한 맛 이런 걸로 끓이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